오늘 전공의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을 겪고 있는데 10년간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의료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오늘 파업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까? 그렇죠. 24시간을 예고했기 때문에 네. 아마 내일 오전 중으로 이 파업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지금 28일 파업을 이미 예고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네. 그래서 병원에서 뭐 이와 관련한 대응책들을 마련을 했기 때문에 의료 혼란, 의료 대란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단 뭐 시간도 지금 파업하는 시간도 24시간이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마 오늘 병원 가신 분들은 외래 진료 받으실 때좀 대기 시간이 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의대 정원 10년 동안 4천 명을 늘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6년부터 2021년까지는 현행 이 3,058명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2022년부터 2031년까지는 10년 동안 400명씩 증원해서 3,458명. 그리고 2032년부터는 지금 현행 3,058명 유지를 하겠다라는 네. 겁니다. 그리고 매년 이 중증 필수 분야 300명이고요. 10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됩니다. 어기게 되면 장학금 모두 환수가 되고 의료 면허까지 취소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수 분야 역학조사관과 중증 외상 분야에서 50명, 또 의과학자죠. 기초과학, 또 바이오 분야 50명에서 매년 400명 증원을 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웠는데 지금 대한의협에서 여기에 지금 강력 반발하게 나선 것이고 전공의협의회에서 지금 오늘 파업을 시행을 네. 하게 된 거죠. 근데 OECD 주요국 임상의 수를 보면 2017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의사 포함된 수입니다. 인구 1000명당 OECD 평균은 3.4명인데요. 우리는 그와 비교했을 때 부족한 수치죠. 2.4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걸 보면 전체 의사 수가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게 네. OECD와 비교해 봤을 때 6만 명 정도가 부족한 수치라고 합니다. 뭐 정부의 에서는 당연히 이 의사 수 절대 부족하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년 동안 4천 명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대한의사협회는 인력은 충분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인력 충분한데 지역 의료 격차 수가를 올리지 않은 탓이다. 그러면서 오늘 전공의협회에서 파업을 했고요. 그리고 14일 대한의사협회에서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하루 파업으로 끝나게 되는 사안이었으면 좋겠는데, 뭐 내일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이렇게 다음 주까지 지금 파업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걱정이 됩니다. 네. 14일 파업 이후에 14일에도 지금 전공의협의회에서 함께 파업에 동참하겠다 이런 의사를 지금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14일에는 오늘 파업과 달리 조금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연쇄적으로 파업이 이어질 경우엔 그 피해의 몫은 당연히 국민, 환자 몫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문제인 건 의사협회에서는 네. 의대 정원 지금 충분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하다면서 정원 확대 완전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는 파업 철회해라. 간극이 좁혀질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금 정부도 열린 자세로 의료계와 소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소통이 먼저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책 물론 중요하죠.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또 지방에서는 지역에서는 의료진이 부족했다는 현실이 지금 통감됐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에서 이렇게 정책을 발빠르게 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전문 분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과 어떤 논의 과정, 숙의 과정을 거치고 정책을 만들었다면 과연 네. 이렇게 파업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됐을까라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의사협회 측에서는 국무총리실에 협의를 요청했는데 총리실이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얘기를 나눠도 모자랄 판인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싶기는 합니다. 일단 뭐 지금 의료진과 관련된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죠. 그런 네. 의미에서 이제 보건복지부가 먼저 나서는 게 맞겠다라고 본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의협이 1일 요구한 것이 의정협의체 구성이거든요. 근데 복지부가 이걸 전적으로 수용하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네. 1차적으로는 일단 국무총리실에서 나서는 것보다 복지부에서 나서는 게 모양새가 더 낫지 않나라는 판단에서 뭐 국무총리실에서 뭐 거절 아닌 거절 의사를 냈던 것 같고요. 근데 어제 이제 김강립 차관, 차관이죠. 네. 보건복지부 차관이 이 전공의 협의회 간부들과 네.
긴급 간담회를 가졌어요. 예정에 없던 건데 가졌습니다. 근데 여전히 안타까운 건 입장차만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뭐 네. 문제가 해결해요. 어느 정도 입장차가 좁혀졌더라면 오늘 파업이 철회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전공의협의회의 목소리는 일단 정부에선 정해진 당론이다. 국민하고의 약속이다. 이러면서 지금 전혀 정책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반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약속이라 하더라도 지금 전공의협의에서 내고 있는 목소리는 가치 판단은 반드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정책이 시행착오를 겪게 되면 문제는 환자 그렇죠. 이제 피해를 보게 되는 네. 거죠. 그리고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은 의사가 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책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떤 그 정책에 대한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도 짚어주셨고요.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켠에서는 지금 의사들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상황에서 보여줬던 헌신 등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번 그 의사 정원을 늘리는 안에 반대하는 부분은 또 기득권을 지키려는 게 아니냐 이런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그럼 복지부가 돌파구를 좀 만들어서 잘 이것을 해결해 나갈 그런 좀 밑그림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복지부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의협의 요구사항이 꽤 까다로워 보입니다. 일단 의협 요구사항을 보면 의대정원 확대계획 철회하라. 이게 가장 큰 요구사항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보건의료발전계획협의체를 구성해달라라는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공공의료대학 설립계획 철회해달라라는 목소리를 역시나 내고 있고요. 한방첩약급여와 시범사업 철회해달라. 그리고 원격의료 추진 중단해달라라고 네. 하는데 지금 환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원격의료를 환영하고 있는 그렇죠. 입장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서도 역시나 목소리가 지금 다릅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시켜야 된다. 뭐 이 목소리에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아마 정부 차원에서 동의하는 목소리는 이거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네.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복지부에서는 정부 믿어달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 협의 통한 상생 발전 방향 모색하자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미 소통을 먼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대응, 그러니까 정책이 먼저 나왔죠. 하지만 소통하는 과정은 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이 네. 입장차가 어느 정도 줄어들지 않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